저희가 요즘 물질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는데 그게 약간 날씨 영향으로 태풍이 좀 크게 왔었잖아요.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지날 때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우리나라를 거친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강력했습니다.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경남 지역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내일 경남에 최대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초속 3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 뒤로는 태풍 난마돌을 피해 정박해 있는 어선들이 보이는데요. 강한 바람 탓에 물결이 높게 일면서 이 어선들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바다로 돌아온 정민. 오늘의 스팟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 여기는 항상 물고기들 많은 곳이에요. 정민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물고기. 물고기를 보기 위해 캐녀를 계속할 정도라는 정민은 물속에서 물고기 구경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정민이 물속 구경을 어디서 하는 바로? 동안 소희가 벌써 무언가를 잡은 모양입니다. 절반대. 이제 돌고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좀 벌어야 되니까. 소희의 선전에 초조해진 정민. 돌멍게를 잡기 위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속 고기들도 멀리하고 열심히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물질이라 까뿌리질이 어색하지만 통영시장 장인의 손길이라은 입가꾸리와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비록 기대하던 돌멍게는 아니지만 대원바위구를 3개나 채취한 요즘 매니어 정민. 대원가위구 채취에 신이 난 정민은 소희의 촬영도 도와줍니다. 소희는 잘 여운 홍합을 따려는 모양입니다. 홍합은 양손으로 가득 안아 채취해야 해서 카메라를 들고 홀로 작업하기에 어려운 해산물 중 하나인데요. 해녀들이 홍합이나 돌멍게를 작업하는 순간은 평소 딱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없던 용치놀래기들에게 아주 좋은 식사 시간이 되곤 합니다. 연단다 홍합이 연답니다. 빠끔. 그래도 오늘은 나름 물이 조류가 안 가고 잔잔한 것 같아요. 조류가 강하지 않고 잔잔하다. 해녀가 가장하지 말아야 할 말을 뱉어버린 정민. 과연 이 날씨는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진짜 이번에 태풍 힌남노 다음에 이래라 기억도 너무 많이 와서 저희는 바다가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해녀배에 비해서 좁은데다가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고 바람이 터져버리면 저희는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것도 한데 우리 진짜 작업 완전 안 나 이거 맞아 작업 진짜
비가 오니까 물색은 너무 좋아요. 물건이 없어요. 정민 씨, 짐 싸요. 집에 갑시다.